새빨간 거짓말이. 또 그런가요? 새빨간 거짓말이. 또 그런가요? 왜? 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다 안 맞아요. 그 이 입에 커 보이지만 진짜 아까 그 배보다 얼마 안 커요. 높였을 뿐이에요. 위에를 왜 뭐 높였나면 오징어 잡잖아요. 그 자리에서 벨 따가지고 너로. 북한의 오징어는 우리처럼 화로가 아니에요. 100% 다 맞아. 말린 오징어예요. 맞아, 맞아. 그게 곧 돌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높일 사람이 아까보다 얼마 큰 배가 아니에요, 저 배가. 그런데 거기에 19명이면요. 뭐, 서로 간격이 요만큼 씩밖에 안 돼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요만큼 이렇게 양쪽이 작은 거야. 작은 그 뒤에 손자, 젖다시 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하. 뒤에 그냥 딸이에요. 그냥 열린 상태예요? 예, 예. 그리고 밑에는 기관이 있는 쪽에 약간 공간이 있는데 사람 3명, 4명밖에 못 누워요. 거기 선장이 배 타면 배 선원이 여기 4~5명이고 나머지는 다 싹벌이 일용, 그날 채용한 사람들이에요. 오징어 배가 나갈 때는 북한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장사진을 칩니다. 그 항구 옆에, 경비초소 옆에 자기 배 타겠다고. 그러면 선장이 내려서 낚시 도구 보고 좋은 사람부터 딱딱 골라요. 왜? 낚시가 좋은 건 잘 잡는 사람이에요. 네. 낚시가 별로 안 좋은 건 못 잡는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에 초소에서 또 자기네 사람 한 명 박아요. 야, 이 사람은 이거 거의 3대7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기관에서 해놓은 배는 또 5대5. 당비서가 보낸 사람 또 있어요. 또 낙하산이네. 그 사람 또 5대5쯤 줘야 돼요. 그런 다양한 계층이 많이 탄단 말이에요. 오징어 배까지 깔때기를 해요? 네, 그게 낙지 처리하고 대학까지 방학까지 다 해요. 그래요. 그때 오징어 처리는 천장이 자리 딱 너 여기 해주고. 끝나고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도 안 나요. 갈 데도 없거니와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낚시 밤 오후 5시, 6시 되면 불 켭니다. 저는 자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한 마리 한 마리 돈이 비싸기 때문에 다 자꾸 아침에 7시, 8시 날 해가 떠야지만이 작업 끝나요. 되면 어디 부를 때도 없고 오라고 할 때도 없어요. 끝날 때까지 볼일 거기서 다 보고 그렇죠. 먹는 거 딱 먹고 낮에 해나게 되면 거기서 딱 자고 저녁 때 되면 또 준비해가지고 잡고 이 반복이에요. 이 반복이에요. 옛날 유럽에서 그 이 여기다 족쇄하고 저는 이렇게 넣어준 거나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갈 데도 없고 일어나면 안 돼요. 관광하는 배 낚싯배 정도나 돼야 19명이 한꺼번에 잘 수 있는 공간이라도 밑에 있을 텐데 저런 오징어 배에 19명, 뭐 열댓 명이 잘 수 있는 방이 있느냐? 그리고 좀 배 증거가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약 피나 이런 게 묻어 있으면 칼로 찔렀는데 네, 칼로 찔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닦고 40분 동안 또 닦고 막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 사람들 말이 진실이려고 이걸 찾으려고 하면 배 안에 분명히 증거가 있다. 왜냐하면 핏자국이라도 흘려 있을 것이고 또 겨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얼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근데 이것을 사실은 그걸 닦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남아있을 건데 사건 자체가 16명의 집단살인 사건 아닙니까? 말하자면 맞아 맞아. 근데 문제는 납포한 직후에 소독을 해버렸어요. 오, 한국에서 우리요? 네. 너무 이상해.